아가야, 행복아, 엄마 방송 나왔다. 행복이는 뱃속에 제 아가 태명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생방송이지. 아, 솔직한 예비 엄마 윤상은 씨가 방송에 나가면서 지금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절대로 제 동생이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언니가 이렇게 방송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저희 치약을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원장님, 좀 나와보세요. 응? 왜? 무슨 일이에요? 빨리요, 빨리. 저기요, 저기. 두 자매의 부모님이 보시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습니다. 상 씨? 그러게요. 엄마가 보시면 아니 왜? 라고 하실 것 같네요. 엄마가 보고 계시다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예은이잖아. 동생이 개발한 제품을 모니터해주고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방송 출연까지 해주신 걸 보니 윤상은 씨 동생 사랑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네, 티모치 양 론칭 방송 기념으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문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분도 안 돼서 완판이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저 집에서 방송 볼 때 뭐 완판 이런 거 나오면 완전 신기했는데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더 신기해요. 이거 실화예요? 네, 실화 맞습니다. 아, 방송 체질 아니시라면서 전문 쇼핑 호스트 같으세요. 제품 개발자인 윤예은 씨도 아마 감개 무량하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 저는 그냥 이 상황에 꿈만 같아서... 아, 어떡해. 어머, 어머. 주문 쇄도에 완판 신화래. 윤예은 씨가 해냈어요. 내가 보기엔 상은이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은데? 방송 망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열광적인 고객님들의 사랑 저희 가슴 깊숙이 간직하면서 저희는 다음번 더욱더 상큼한 회장님,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제품 론칭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윤예 씨, 사람 너무 놀라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현주 씨, 방송 봤어요? 아, 완판이래요, 완판. 메인호스트의 교통사고 때문에 방송이 펑크가 날 뻔했다고 홍과장님한테 보고받고 걱정 많이 했는데 윤예 씨가 멋지게 해냈네요. 윤예 씨가 자랑스러워요. 아, 꿈만 같아요. 너무 좋아요. 혼자 좋아하지 말고 같이 좋아합시다. 빨리 와요, 보고 싶으니까. 그래, 예, 빨리 와.